하긴 네가 원래 먹는 거 하나 끝내줬지. 너 기억나냐? 내가 언젠가 니들 다 몰고 신당동 떡볶이집 갔던 거? 네, 그날이 바로 오빠 생일이었어요. 그랬나? 아무튼 그때 너 혼자 떡볶이 5인분 먹었잖니? 아니다, 그건 떡볶이를 먹은 게 아니라 마신 거지? 제가 그랬어요? 이런 얘기 그 남자친구한테 하지 마라. 아무리 예뻐졌어도 치명타다. 근데 오빠, 그날 저녁 일은 생각 안 나요? 그날 저녁? 떡볶이 한 톡 쏘고 그냥 애들 과외 가르친 것 같은데? 네. 근데 저한테는 그날이 제일 슬픈 날이었어요. 2의 X제곱은 8-4 루트 2, 2의 Y제곱은 8 플러스 4 루트 2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은? 이거 들고 하세요. 야 백설아, 우리 떡볶이 먹고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거든? 우린 너랑 위 크기가 달라. 갖고 나가서 너나 실컷 먹어. 죄송합니다. 아, 하여간 눈치가 없어서. 세라, 쟤는 왜 이렇게 이 방을 들락날락거리냐?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야, 나도 여자 보는 눈 있거든? 뚱뚱보 피어나 공주는 절대 사절이다. 귀여워. 너무했다. 너무했다. 멋진 장신호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. 그리고 비밀인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. 세라. 내가 진짜 그랬냐? 미안하다. 난 그냥 별뜻 없이. 괜찮아요. 그 덕에 7년간 주가라고 살만 뺐으니까. 그래! 그런 걸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야. 뭐 이제 과거 같은 거 훌훌 털어버리고 짝사랑하던 그 남자 만나. 넌 사랑받을 자격 충분해. 정말요? 아, 그렇다니까. 그럼 이제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까요? 아, 당연하지.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쌍수 들고 환영할걸? 땡큐 갓! 선생님 사랑해요. 7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. 뭐? 진심이에요. 그러니까 그 네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바로 저기 세라야, 오빠는 심각하시기는 장난이에요. 오빠는 이제 그냥 좋은 선배님이세요. 에이 자식 까불고 있어. 10년 감수했잖아. 앞으로 까불지 말고 선배로 깍듯이 모셔.